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6월 11일 바로 이제 어젠데 자, 59회 어느덧 59회 한능검 심화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이제 그 기본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심화만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이제 역대 시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능검은 뭐 기출문제가 지금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대 기출범위에서 공부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 점수제가 아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등급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급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서 뭐 초고득점을 목표로 하시기보다는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덜 고생하시고 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단원감 비중을 보면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저번에 이제 58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려시대가 좀 적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고려시대가 저번보다 두 문제 더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살짝 좀 삐져나갈 수는 있지만 전체로 보면 또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은 이번에 역대 시험에 비해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가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2문제 정도 나오는 게 보통 정석인데 이번에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번의 경우에는 요 근대사 개화기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더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사나 한국현대사는 그래도 보통 이제 평균 한 4.5문제 나오거든요. 네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다섯 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현대사가 많이 나온 건 저번에 58회가 좀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독립운동사가 원래 한 여섯 문제나 일곱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도 좀 일제강점기가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제는 저번에 이제 58회 같은 경우에는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타 문제로 분류할 만한 것들. 자, 여러분 기타 문제로 분류할 만한 것들이 이제 보통 그러니까 뭐냐?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역사 속의 지명을 물은 문제가 두 문제가 있어요. 자, 어디냐면은 제주도를 물은 문제가 하나 있죠. 그 제주도를 물은 문제가 어디냐면은 42번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충주를 물은 문제가 몇 번이냐면 48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문제가 이제 역사 속의 지명을 물은 문제인데, 뭐 제주도나 충주는 이제 역대 기출에서도 이제 많이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 그 통상 여러 시대에 이제 걸친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넘어가는 그 딱 중간에 있는 29번 문제 있죠. 요 29번 문제는 그 역대 농민봉기, 농민반란에 대해서 시대별로 대표적인 농민반란을 이제 묶어서 그것도 뭐 전근대사, 근현대사를 관통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47번에 조선이 만난 이방인, 요 문제는 좀 참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문제로 분류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자,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세시풍속, 조선의 궁궐, 자, 이번에는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공시나 공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안 내죠. 물론 이제 뭐 여기는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다음 이제 궁궐은 아주 가끔씩 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능검은 요런 문제를 반드시 내거든요. 근데 이번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수험생들이 문제 풀면서 이거 공시 문제랑 엄청 비슷한데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요 차이점 빼고는 야 이거 뭐 공시 문제랑 엄청 싱크로율이 높다 이렇게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가 이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후문을 좀 들어보니까 다들 이제 어려워했던 문제가 49번 문제예요. 49번 문제. 뭐 솔직히 뭐 49번 문제 한 문제 틀린다고 해서 뭐 이게 어쨌든 등급제니까. 뭐 49번 문제 틀린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1급을 못 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49번 문제 어려웠다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0번 문제 어려웠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어려워했던 문제는 49번 문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눈에 띄는 문제는 47번 문제입니다. 조선이 만난 이방인. 자, 아주 눈에 띄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세 문제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총평이니까. 이따가 이제 제가 문제를 쭉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해설해 드릴 텐데 총평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요 세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그 40번 한번 봐보세요. 40번. 40번을 보시면 가 인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가 인물은 어떤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고 사실은 한능검 시험에서 이 독립운동가를 좀 이제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좀 잘 안 알려져 있던 독립운동가를 끄집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한국인들이 김구선생만큼이나 가장 사랑하는 독립운동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까 대한민국민의 그다음 이제 흥사단. 자 흥사단 이 세 글자가 가장 큰 힌트겠죠. 뭐 흥사단이 나왔는데 도산 안창호를 안 떠올린다. 요거는 조금 거시기하죠. 그다음 이제 수양 동우의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뒤에 지병이 악화되어 이듬해 사망하였다. 요건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 에피소드죠. 춘원 이광수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정신적 스승이 누구냐면 이제 이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 안창호 선생이 그 수양 동우의 사건으로 이제 안창호 선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광수가 37년에 구속이 됩니다. 당시 이제 감옥 생활이 이제 엄청 열악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안창호 선생이 이제 원래부터 이제 좀 지병이 있으셨는데 이게 이제 강경화 같아요. 이게 이제 악화가 돼갖고 이제 병보소로 풀려나죠.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 이제 안창호 선생의 그 죽음을 보면서 이제 이광수가 이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광수가 그때부터 이제 전향각서를 쓰고 석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광수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진짜 반스까지 다 벗고 이제 친일 노선을 걷게 됩니다. 사실 곧 이전까지만 해도 이광수가 뭐랄까 좀 온건한 민족주의자는 맞지만 이게 발개 벗고 이제 일제를 찬양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사건이 계기가 돼갖고 이제 전향각서를 쓰고 이제 그 석방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반스 벗고 그 친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안창호라고 짐작은 했어 자료에서. 근데 1, 2, 3, 4, 5번을 봤더니까 솔직히 동그라미 5번이 안창호인지를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드물죠. 근데 요거는 또 그렇습니다. 1, 2, 3, 4번을 하나씩 좀 제껴나가다 보면 결국 정답되는 게 4, 5번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박은식이죠.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조선학 운동하면 뭐 정인복, 문일평, 안재웅 요런 사람들이잖아요. 동그라미 3번 보면 요건 이제 안희재 선생이고 동그라미 4번은 요건 이제 장윤안과 전명훈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답될 게 5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5번을 정말 알아서가 아니라 뭐 가만히 선택지 분석을 해보면 정답될 게 동그라미 5번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40번 문제는 답은 맞췄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알고 푼 것은 또 아닌 거죠. 뭐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4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상당히 창의적으로 문제를 잘 냈습니다. 뭐 이제 가끔씩 이제 50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 기출 재탕인데 이렇게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한두 문제,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진짜 새로 낸 문제입니다. 아, 문제, 출제자가 이거 완전히 새로 낸 문제입니다. 아창의적인 문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사실, 동그라미 4번이 틀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제작된 게 언제입니까? 태종 때잖아요. 그렇죠? 1402년에 만들어진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는 조선 전기, 조선 후기가 아니라 조선 전기 지도죠. 조선 전기에 제작된 세계 지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그게 틀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그라미 3번 같은 게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이거 솔직히 정확하게 알고 푼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평상시에 이제 뭐 대기업 준비한다고 뭐 좀 시사상식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요거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한국사 공부로 요거 원래부터 이제 배웠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자, 노무현 정부까지 뽑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까지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동그라미 1번이 노태우 정부.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요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게 1995년이니까 요 김영삼 정부죠. 나머지 2번, 4번, 5번 아주 최근 같은데 헷갈리죠. 뭐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요거 이제 200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과 한중 FTA는요 아주 최근입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인 박근혜 정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요게 이제 노무현 정부입니다. 2005년인데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요거 이제 2005년 요 박근혜 정부, 아 그러니까 요거 노무현 정부 맞습니다. 그래서 49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맞죠? 여러분들이 원래 이걸 알고 푼 사람들은 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능검 있잖아요. 한능검 심화가 초고득점 95점 이상, 초고득점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공시보다 어려워요. 대충 85점, 90점 정도까지 맞는 거는 사실은 공시 95점 만점 받는 것보다 쉬워요. 근데 요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고득점 뭐 100점, 98점, 97점 이렇게 맞기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아주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총평은 이 정도 하고요. 자, 나머지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뭐 1번 문제는 뭐 맨날 나오는 구석기 시대 문제고요. 동그라미 2번, 2번 문제는 요건 이제 고주수 문제죠. 뭐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골랐을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그렇게 아주 뭐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1번, 2번처럼 보자마자 뭐 5초, 10초 안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자, 가가 어떻습니까? 자, 가가 지금 이제 그 나당 동맹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자, 642년에 그 대야성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자,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백제 부흥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660년 자, 백제 멸망 직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겠냐는 거죠. 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1, 2, 3, 4, 5번 중에서 뭐겠습니까? 2번밖에 없죠. 2번밖에 없죠. 2번이 바로 요 바로 직전 상황이죠. 됐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당이 안동도부를 설치했다? 요거 고구려 멸망 직후죠. 그렇죠? 고구려 멸망은 이거보다 8년 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 자, 매소성 전투는 이제 675년 나당전쟁이잖아요. 고구려 멸망보다도 또
더 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백강전투는, 자, 요 백제부운동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게 바로 백강전투, 663년의 백강전투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3번 문제만 해도 요 정도 문제면 뭐 아주 뭐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자, 이 인물을 물었습니다. 딱 보면 연개소문인지 충분히 뽑아줄 수 있겠죠. 영유왕을 시해하고 대망리지가 되어 권력을 장악한 뒤에 당의 침략을 격퇴하였습니다. 자, 연개소문이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연개소문 고르란 소리니까 뭐 이것도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삼국의 군주들 중에서 뭐 신라 하면 맨날 나오는 게 뭐 진흥왕 아닙니까? 백제 군주 하면 맨날 1순위로 나오는 게 성왕 아닙니까? 요거는 성왕이 전사하는 그 장면이죠. 554년에 관산성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4번, 1, 2, 3, 4, 5번 중에서 성왕 고르라는 소리니까 쉽게 정답 3번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지금 6번은 서라벌 하니까 경주, 서라벌. 이건 뭐 신라의 문화유산 고르라는 소리죠. 신라의 문화유산 고르라는 소리니까 이건 뭐 쉽게 정답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은 가야의 금동간. 동그라미 2번은 발의 이불 병자상.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자, 백지 금동대양로.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요건, 자, 월정사, 고려전기, 월정사 팔각구층탑. 딱딱딱 떨어집니다. 그렇죠? 7번. 7번을 봤더니까, 자, 이 사람은, 아, 요 7번 문제 좀 어렵네.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네. 자, 누굽니까?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무슨 왕? 자, 이거 이 사람은 바로 문왕 김범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문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만든 절이, 자, 감은사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죽어서 내가 신라를 지키는 용이 되리라. 자, 이게 바로 대왕암이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바로 문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왕까지는 뽑아줬는데, 자, 문왕까지는 뽑아줬는데, 그렇죠. 이제 이 외사장 파견은 조금 지엽적인 거긴 하지만, 또 여기서 또 정답될 게, 문왕만 뽑아주면 정답될 게, 동그라미 2번에 외사장 파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머지는 확실하잖아요. 동그라미 1번, 진흥왕. 동그라미 3번, 버풍왕.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 원성왕. 동그라미 5번 선덕여왕. 딱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사정 파견밖에 정답될 게 없죠. 그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부가 조금 얕은 사람들에게 7번 문제는 또 뭐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또 아니에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보자마자 막 답 나오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항상 이제 고대 경제에서 한 문제, 고려 경제에서 한 문제, 조선 시대 통틀어 갖고 경제에서 한 문제, 보통 이제 전근대사 경제 쪽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장보고가 나왔으면 통일 신라 시대의 경제 상황을 고르라는 거죠. 뭐 쉽게 정답이 통일 신라 최대 국제 무역항이 울산항이죠. 뭐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이 나라를 물었습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해동삼국 나오자마자 발해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 뭐 이런 문제 충분히 낼 수 있죠.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빠른 게 뭐죠? 제일 빠른 게 나 역분전이죠. 태조왕건이 자 개국 공신들에게 준 땅이 바로 역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로 가겠죠. 쌍기 나오면 이제 4대 광종 때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했다.
자, 그러니까 나에서 다로 가겠죠. 그 다음에 가로 가야 됩니다. 왜? 전식과를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하니까 5대 경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라로 가겠습니다. 12목 설치. 최숙노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2목의 목사를 파견했다. 6대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0번 같은 문제도 공부를 정석대로 하신 분들이 아니면 10번 같은 문제 또 풀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 아, 요런 문제도 이렇게 막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제 제가 고려시대 임금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문숙예인. 그 네 글자만 여러분들이 고려중기는 문숙예인. 요 네 글자만 딱 기억하라 그랬죠. 요 사람은요, 자, 별무반을 창설했다. 누구냐면은, 자, 문숙예인 할 때 그 숙종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숙종은 별무반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여진정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죠. 그리고 이제 숙종이 죽은 뒤에 자, 그의 아들이었던 예종 때 자, 윤간이 별무반 17만 명을 이끌고 자, 이런 말하고 동여진을 정벌하고 이 일대다 구성을 쌓았다. 자, 여러분 여진정벌과 구성 축조는 예종이지만 자, 이 별무반을 창설한 건 숙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종구로라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숙종은 대각구사 의천의 거리로 주전도감이 설치되고 해동통보, 사만통보, 그 다음 이제 해동중보 뭐 이런 여러 화폐들이 만들어진 게 숙종 때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리? 11번 같은 문제도 솔직히 공부가 얕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정답 고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정석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는 자, 가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요건 이자겸의 난입니다. 나는 뭡니까? 무신정변이죠. 그렇죠? 자,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가 이제 1126년에 이자겸의 난. 자, 나가 1170년에 자, 무신정변. 요 사이에 있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묘청의 난이죠. 뭐. 그렇죠? 묘청의 난이 1135년.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 9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묘청의 난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 그 다음에 기처를 제거했다. 공민왕이죠. 고려 31대 임금 공민왕이죠. 그래서 이제 뭐 공민왕 고르라는 소리니까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여기서 말하는 현종은 8대 현종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8대 현종 때 이제 걸 안에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거란과의 전쟁과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니까 뭐 자, 나성축조죠. 거란의 2차 침입 때 자, 우리 고려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감찬 등의 건의로 자, 개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 개경 외곽에다가 나성을 축조했죠. 자, 나성 축조가 바로 이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축조된 거니까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뭐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시대 문화유산 고르란 소리예요. 뭐 그러면 뭐겠습니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고려 문화유산이죠. 동그라미 5번의 법주사 팔상전은요. 조선후기 17세기 건축물입니다. 5층 목탑 형식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이거 신라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산마의 삼존불? 백제 거죠. 영가 7년명 금동여열의 입상? 고구려 거죠. 고구려 불상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요거는 이제 도병마사에 대한 문제니까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금연구가 나오잖아요. 금연구가. 금연구가 뭐냐면은 이 원간섭기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몽골어로 게링구라고 하는 것에 게링구를 이제 우리가 한자로 이제 번역한 게 바로 금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간섭기는 고려 왕비가 누구냐면 이제 원나라 황녀죠. 원나라 공주입니다. 근데 원나라 공주가 이제 우리 고려 왕비로 올 때 혼자 오는 건 아니죠. 그 수백 명의 사속인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 사속인들을 자 몽골어로 뭐라고 하냐면 게링구라고 하는데 이 게링구를 이제 한역한 게 이게 금연구예요. 이 금연구들 중에서 고려에서 자 큰 권세를 휘두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순용이나 인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장순용이 이게 덕수장시 시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장순용이나 인우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금연구 출신으로 소위 이제 검문세족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알겠죠? 인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원래 몽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국대장공주의 금연구, 제국대장공주가 누굽니까? 충선왕 엄마잖아요. 충렬왕 와이프잖아요. 알겠죠? 이때가 바로 이제 원간섭기를 말하는 거죠. 1, 2, 3, 4, 5번 중에서 원간섭기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소리예요, 이게. 됐죠? 금연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지 아시면 뭐 문제 푸는 건 뭐 아주 쉽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18번 문제가 요 고려 마지막 문제예요. 요거 자, 안 봐도 비디오죠. 삼국 유사가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삼국 유사를 고르란 소리예요. 삼국사기는 기전체죠. 근데 삼국 유사는 기전체도 편년체도 아닙니다. 기사본말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알겠죠? 그렇다고 완전히 기사본말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기사본말체와 어떤 뭡니까? 유사한 어떤 뭡니까? 이렇게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부터는 조선 문제입니다. 조선 문제인데요. 뭐 19번은 요건 어떻습니까?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인 태종을 고르라는 소리죠. 뭐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자, 20번은 자, 이 시조가 김종서 시조래요. 그런데 이 김종서가 수양대군이 주도한 이 사건으로 죽임을 당했답니다. 뭐겠습니까? 개유정답 묻는 거죠. 1453년 자 수양대군 일파가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를 제거를 했죠. 그러니까 그 개유정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고르라는 거예요. 단종복위운동, 사육신, 딱딱딱 그게 언제겠습니까? 그게 세조가 왕위에 오른 그때 세조 때 일어난 거니까 요 수양대군이 왕이 된 게 세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같은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공부를 이제 체계적으로 한 뭐 2주, 3주 정도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문제, 21번 같은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날림으로 하신 분들은 21번 같은 문제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21번을 보시면 가가 지금 뭡니까? 조위제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과거 뭐겠습니까? 1458년 연산군대에 있었던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이 무오사화가 이게 최초의 사화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나아가 뭡니까? 요게 봤대니까 요 진성대군이 누구냐면 중종이에요. 연산군 동생이죠. 이 나아가 지금 뭐냐면은 자, 뭐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울 리는 없고 자, 1506년에 있었던 중종 반정입니다. 중종이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가와 나 사이에 상당히 좁은 지역을 물었어요. 이거 쉽지 않죠. 이 공부 정석대로 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런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 요 사이에 들어갈 건 연산군에 있었던 또 다른 두 번째 사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갑자사화입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갑자사화가 4번이 갑자사화죠. 맞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요게 이제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인데 기묘사화는 중종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21번 문제 있잖아요. 요런 문제 공부 정석대로 하신 분들이 아니면 풀기 쉽지 않습니다. 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2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원래 이제 기유학조에 의하면 광해군 때 이제 기유학조라고 있잖아요. 1609년에. 그러니까 부산의 두목포에다가 이제 외관을 두었는데 요게 이제 동네 초량으로 이제 그 이전을 결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기를 고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식으로 해서 두세 문제 꼭 나옵니다. 이 시대의 경제 상황.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뭐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 고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23번을 보시면 자, 요건 뭡니까? 나선정벌이 언제 있었죠? 효종 때죠. 조선의 17대 임금인 효종 때죠. 인조 둘째 아들 그 복림대군. 그 사람이 효종 아닙니까? 그 효종 때 나선정벌이 있었으니까 그 효종하면 그때 이제 북벌을 추진했다. 정답이 1번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이제 24번. 자, 요거 만천명을 주인홍. 뭐 이거는 뭐 딱 보면 정조죠. 제가 한능검 시험에 영조와 정조가 둘 다 나오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지만 영조, 정조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나오는 시험은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거 정조죠. 뭐 쉽게 정답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5번은 한글 소설. 뭐 조선 후기죠. 1, 2, 3, 4, 5번 중에서 요 문화도 이렇게 냅니다. 이 시기의 문화계의 동향. 이게 조선 전기일 수도 있고 조선 후기일 수도 있고 고려시대일 수도 있고 이 시기의 문화계의 동향.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죠.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건 뭡니까? 요건 이제 비변사죠. 비변사 문제는요. 쉬운데 잘 나와요. 거의 뭐 우리 한능검 시험 한 세 번 치면 한 번꼴로 거의 한 세 번 치면 한 번꼴로 문제 나와요. 뭐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27번 이 인물은 누굴까요? 발해고를 지었답니다. 뭐 유두공이죠. 1, 2, 3, 4, 5번 중에서 유두공 고르라는 소리예요. 자, 유두공은 정조 때 서울 출신인데 이 규장과 검사관에 기용돼서 활약한 바가 있죠. 맞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동그라미 2번은 정제도 말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홍대용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요건 추사 김정희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요건 이제 이재마 동의수재보훈 이재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28번은 요거는 이제 홍경래의 난이죠. 자, 홍경래의 난이고 뭐 그러면 딱 보자마자 정답 나오죠. 자, 29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가르는 딱 중간에 있는 문제인데 관통하는 문제죠. 뭐 여기 제일 빠른 게 가는 이게 신라 말에 있었던 그 원종 애노인안. 근데 삼정 이정청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다 진주밀란하고 관련이 있죠. 기억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아가 이게 김삼이 효심이 나왔으니까 요건 이제 공주명학소인, 그러니까 이제 무신직공기죠. 무신직공기. 자, 무신직공기니까 요거는 뭐 니은 맞잖아요. 그 다음 이제 다가 이게 임술밀란이죠. 임술밀란이죠. 근데 디거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라가 이게 동학농민운동인데 그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원인이었던 고부밀란. 그 고부밀란 당시에 이제 주모자가 누군지를 알기 어렵게 하려고 이제 사발통문을 만들어서 이제 봉기를 계획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죠. 문제 참 잘 냈습니다. 문제가 조금 길기는 해도요. 문제 정말 잘 냈습니다. 29번 문제가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0번 문제부터는 근현대 쪽 문제인데요. 30번 문제는 요건 이제
자, 뭐죠? 병인양요 고르라는 소리잖아요. 병인양요. 병인양요가 이제 오페르 도굴 사건 전이니까 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1번은 요건 뭐 강화도 주약이니까 쉽게 정답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은 맨날 나오는 사건이죠.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갑신정변과 관련된 걸 고르면 쉽게 정답 나오죠. 아직 근현대사 쪽이 문제가 좀 쉽기는 해요. 아직. 그 다음에 33번은 요건 이제 뭡니까? 뭐 제2차 가보기역 묻는 거죠. 제2차 가보기역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2차 가보기역 때 교육이국 조서가 반포되고 한성사범학교 등의 근대적 관립학교가 설립된 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이 제2차 가보기역과 관련된 거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34번은 오기호죠. 오기호 등과 함께. 아, 그래서 34번의 이 양반은 나철 선생입니다. 나철 선생. 자, 그러면 이제 나철 선생이 이제 오기호 등과 함께 이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죠. 을사 오적을 처단하자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한 바가 있습니다. 나철 고르라는 거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5번은 이제 이건 독립의금부죠. 1910년대 자 양대 비밀결사가 있습니다.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금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상진, 최기중 같은 사람이 조직한 그러니까 대한강복회가 있습니다. 이게 양대 비밀결사단체인데 이건 독립의금부죠. 자 독립의금부는 조순 총독에게 국권반환 요구서를 보낼 계획을 이제 그 보낼 그 시도를 했죠.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36번은 이게 뭐냐면은 간도참변입니다. 청산이전 투치쿠죠. 간도참변입니다. 이게 그러면 간도참변의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간도참변의 배경이 봉오동전 투 청산이전 투가 간도참변의 배경이죠. 나머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은 전부 간도참변 이후의 상황이니까 이건 배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37번 문제는 덕수궁 석조전.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그 정전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의 정전으로 만들 목적으로 이제 건립된 게 덕수궁 석조전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은 거창해도 35번 문제, 37번 문제는 뭘 묻는 거죠? 이 대한제국을 묻는 거죠. 대한제국, 광무개혁, 대한제국을 묻는 문제죠. 1, 2, 3, 4, 5번 중에서 그러니까 대한제국 수립 이후만 고르면 되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대한제국 수립 이전이고 대한제국 수립 이후를 고르면 뭐 4번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말이? 이렇게 문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을 보시면 이게 뭡니까? 자, 이거는 지금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갖고 있는 막대한 이게 이제 뭐냐면은 포츠모스 강화조약이에요. 그렇죠? 이 포츠모스 강화조약을 묻는 건데 포츠모스 강화조약 이후의 상황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 이 포츠모스 강화조약이라고 하는 게 러일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을사늑약이 자 일본의 강요로 체결이 되죠. 그다음 이제 을사늑약 직후에 각지에서 막 의병이 터져 나옵니다. 그중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민종식이죠. 전참판 민종식이 자 이런 말하고 의병을 일으켜서 홍주성을 점령했다. 을사늑약 직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요 포츠모스 강화조약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을사늑약 체결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고르라는 소리인데 해당되는 건 5번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39번 39번은 뭐 인내천 방정환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날 선포 뭐 그러니까 이거는 천도교죠.
동학이 자, 1105년에 손병희 주도로 자, 천도교라고 하는 근대 민족 종교로 개편된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천도교와 관련된 걸 고르란 소리니까 뭐 충분히 정답 고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0번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말씀 좀 드렸고요. 41번 문제. 요즘에 계속 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계속 한능검에서 내는 것 같아요. 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 이게 1141년입니다. 딱 봐도 이제 그렇잖아요. 이 조선의 뭡니까? 이게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자, 이런 법령을 제정을 한 거죠.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자, 미리 예비 구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악법이죠. 대단한 악법이죠. 이게 이제 일제 말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이제 42번은 솔직히 여기서 제주도 못 골라주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이죠. 한 번도 제주도 갔다 온 적이 없는 사람이죠. 이 역사 속의 지명 문제에서 상당히 뭐 자주 나오는 데가 바로 이 제주도 아닙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주도 하면 4.3 사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43번은, 자, 요게 누굽니까? 자,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돼가지고, 영국군을 도와서 이제 작전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정식 군사 조직인 한국광복군 이야기죠. 그렇죠?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은 대략 1143년, 44년 고무렵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한국광복군 고르란 소리죠. 이제 45년에 자, 미국 전략첩보국인 OSS 등과 연계를 해갖고 자,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보면 뭐 동그라미 1번은 이제 풍로 군정서군이나 이런 여러 독립군 부대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한국 독립군 지청전 부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조선혁명군 양세봉 부대죠. 조선혁명군 양세봉 부대고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이 김일성, 최현 등이 활동했던 그 동북 항일영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동그라미 5번 이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항일 빨치산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44번부터는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현대사인데 44번 이제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 노래가 이제 6.25 전쟁과 관련된 노래죠. 자, 6.25 전쟁과 관련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게 뭐냐? 1952년 제1차 개헌, 발체 개헌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부산 임시 수도에서 어거지로 이승만의 재선을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밀어붙인 게 바로 발체개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체개헌이 52년이니까 이때가 6.25 전쟁 중이 맞죠. 동그라미 1번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6.25 전쟁이 끝난 몇 달 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5번에 이 보안법 판응이라고 하는 게 58년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그 말기, 자유당 말기라고 하죠. 그 보안법 파동이.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45번, 5번. 아, 요게 진보당 사건, 이제 조봉암을 사형시킨 거죠. 요게 이제 자유당 말기. 자유당 말기 하면 그 44번의 동그라미 5번처럼 보안법 파동. 그 다음 이제 진보당 사건. 요게 이제 전부 연도가 58년, 59년입니다. 자유당 말기라고 하죠. 4.19 혁명 일어나기 바로 1년 전,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에 들어가는 거죠. 나에. 근데 어쨌든 간에 45번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요. 정석대로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또 현대사 저 뒷부분까지 정석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 다음 이제 46번은 요건 이제 그 유신헌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1, 2, 3, 4, 5번 중에서 유신시대가 아닌 걸 고르라는 거예요. 60국민대회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니까 이때는 전두환 정권이잖아요. 나머지는 뭐 동그라미 1번에 YH 사건,
동그라미 2번에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거 장준하가 주도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 요거 유신정권이 붕괴되기 바로 몇 달 전 상황 아닙니까? 동그라미 5번에 3.1 민주국 선언 사건. 유신시대 대표적인 어떤 뭡니까?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이게 이제 3.1 민주국 선언 사건 76년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요건 87년 6월 민주항쟁이니까 요건 유신시대 아니죠. 47번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48번. 요거는 이제 탕금대. 뭐 탕금대 전투. 신립장군. 충주죠, 충주. 충주. 근데 이 충주가 제주도만큼이나 또는 강화도만큼이나 우리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지명입니다. 고려시대 이제 우리가 몽골과 전쟁을 하잖아요. 몽골의 1차 침입 때, 몽골의 5차 침입 때, 몽골의 6차 침입 때 모두 충주가 뭡니까? 항쟁을 해서 몽골군을 물리친 곳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동그라미 3번이 이게 그 몽골의 5차 침입 때 이야기입니다. 1254년 이야기입니다, 이게. 몽골병들이 이제 충주를 또 공격했습니다. 당시에 고려 조정에서 충주성 방호별감으로 승려 김윤후를 임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승려 김윤후가 노비 문서를 불지르면서 백성들을 독려를 해서 결국 몽골의 침입을 물리칩니다. 되게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3번이 정답이고요. 아까 49번 문제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총평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50번. 50번 이건 뭐죠? 지금 이거는 6월 평양회담. 아마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요게 이제 떠올라야 되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딱 우리 한능검 시험은요. 문제 안분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일 있죠. 남북대화. 이 남북대화 문제를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문제를 냅니다. 그게 뭐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일 수도 있고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6.15 공동선언일 수도 있고 2007년 14선언일 수도 있고 요 네 개 중에 한 문제는 보통 냅니다. 요거는 이제 2000년 김대중 정부 6.15 공동선언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요 6.15 공동선언의 후속 사업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경의선 철도,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는 작업.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이라고 하죠. 이산가족 정례상봉 면회소 설치. 그렇죠? 뭐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4번이 정답이겠죠.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요건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고. 동그라미 1번은 박정희 정부. 동그라미 5번이 이게 뭐냐면은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딱 한 번 이산가족 상봉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좀 빠른 속도로 쭉 한번 문제를 한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뭐 시험을 치신 분들은 이걸 볼 리가 없겠고 이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60회나 61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게 좀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60회 준비하시는 분들, 61회 준비하시는 분들, 62회 준비하시는 분들 수업할 때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